12월 22일 월요일 밤 9시 스튜디오 문나잇 영업을 시작합니다. 여러분, 이번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스튜디오 문나잇의 문 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. 첫 곡은 문별의 눈이었습니다. 자, 지금부터요. 딱 다섯 밤만 자면 크리스마스예요. 오, 와,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.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올까요? 안 올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? 자,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었님. 요즘 날씨가 지멋대로라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전 크리스마스에 알바해야 돼서 눈 오면 출근길이 힘들기 때문에 안 오면 좋겠어요. 저도 눈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. 왜냐? 그러니까 눈이 내가 실내에서 있다면 눈이 오면 너무 좋을 텐데, 그러니까 볼 수 있으니까 좋을 텐데, 이게 그날 쉬고 또 나갈 수도 있고 딱 나간 날 질퍽질퍽하면 아 너무 최악일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그 눈이 녹아있을 때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눈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. 또 그 치우려고 하시면 또 다들 어려우시잖아요.
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네요. 지구를 지켜 문님께서요. 언니 저 크리스마스에 썸남이랑 데이트하거든요. 그날 만나면 세 번째 데이트인데 제가 눈을 엄청 좋아해서 크리스마스 날 눈 오면 제가 먼저 고백하려고요. 언니 눈 올까요? 저 남친 생길 수 있을까요? 어머, 내가 앞에서 그 말 했으면 안 됐네. 생길 수 있을 거예요. 눈이 만약에 안 온다 하면 그 있잖아. 본인이 이렇게 뿌려. 사랑한다. 나 너 좋아한다. 이렇게. 아니에요. 올 수. 다른 그러니까 지역마다도 다를 수 있잖아요. 어디든 눈 오고. 그러니까 그 지역을 찾아가는 것도 답이지 않을까요? 자, 12월 가지마님께서요. 저는 문별에 눈을 들으면 그냥 저절로 창문 밖에 눈이 내리던데? 아까도 잠깐 내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? 크리스마스 날에 눈 안 오면 모두 문별에 눈을 들으면서 모두 집에서 문나의 제방이나 보자고요. 참된 사람. 참된 사람입니다. 제가 어디서 참된 사람이라면 집에서 문나의 제방이나 보자고요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비 오거나 눈 오거나 그리고 너무 덥거나 그리고 너무 춥거나 이럴 때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집에서 저랑 이렇게 또 같이 노는 것도 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지 안 올지는 정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또 이거 하나 확실... 오!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? 이거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.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가 온다? 바로바로 마마무가 찾아옵니다. 그게 언제다? 바로바로 이번 주 금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거니까요. 더 길게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. 본방으로 진짜 모두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막 남자친구가 있진 않잖아요. 여자친구나. 다들 있진 않잖아. 그쵸? 감독님. 감독님이 고개를 떨고서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진 않잖아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분은 있겠지. 모두가 그렇지 않으니까 약속을 굳이 안 잡아도 돼. 무조건 그날 뭐 이분이니까 약속을 잡아야 돼. 이럴 필요 없어요. 저희랑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. 저 스튜디오 문나잇이랑 약속을 잡고 그날 재미나게 놀 예정이니까요. 꼭꼭 같이 저랑 약속하시는 거예요. 저랑 그날 캘린더에 꼭 써주세요. 저랑 몇 시? 9시에 약속입니다. 자, 본방으로 꼭 확인해주시고요. 스튜디오 문나에 일단 오늘의 파티 먼저 즐겨야겠죠. 초대 손님은 총 두 분이고요. 한 팀입니다. 사이도 찐 형제처럼 엄청 좋으시다고 해요. 자, 이프 신용재 김원주님을 문터뷰 할 건데요.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이시니까요. 얼른 안으로 모셔볼게요.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?